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9절 이하에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앞선 분을 본받아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본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독일에서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을 본받아서 개방과 개혁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을 신문에 읽어보았습니다. 한 국가 경영도 잘하는 국가를 모델로 삼아서 본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제3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경제개발을 모델로 삼아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전 세계 교회가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구역에 대해서 반발했는데 그 다음에는 점점 구역 조직과 구역의 교회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죠. 전 세계가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구역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오늘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델이란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많은 목사들이 왜 예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주의 종들은 한국 어느 곳에 가나 대형 교회를 세우느냐. 인천에 가도 그렇고 부천에 가도 그렇고 부평에 가도 그렇고 이정부에도 그렇고 뭐 안양에도 그렇고 대구, 대전, 광주, 전주 할 것 없이 가는 곳마다 우리 제자들이 대형 교회를 세우고 큰 부흥을 가져오는 이유가 어디냐. 그것은 우리 본교회가 그들의 모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본을 보았기 때문에 큰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사람도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모이고 장사꾼은 장사끼리 모이고 또 모르겠어요. 목사는 목사끼리 모이고 사람도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건 끼리끼리 서로 마음이 맞기 때문에 서로 모델로 삼습니다. 이 모델로 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모델로 삼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모델로 삼고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모델로 삼습니다. 어린아이의 인격은 한 살에서 여섯 살에 그 기초가 다 맺어진다고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듯이 어린아이의 인격은 여섯 살 때 벌써 다 완성이 된다. 그러면 그들이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인격 형성기에서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 아들은 아버지, 딸은 어머니를 모델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하더라, 어떻게 행동하더라, 어떻게 생활하더라,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가정교육입니다. 뭐 선생을 모델로 삼는 것도 훗날은 있지만 어릴 때 가장 인격적인 기초를 쌓을 때는 부모를 모델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면 선생님을 모델로 삼고 사회에 나가면 존경하는 인물을 모델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을 따라서 발전하죠. 지금 저는 70이 되었지만은 저의 생애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들으시죠, 내 속에. 아, 이거는 내가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성잘내는 것도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있어요. 성격이 급한 것도
아버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성을 내지 않아요. 성격이 급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주 차분하고 오래 참고 성을 잘 안 내지만 아버님은 탁 성을 자르고 성급하거든. 그런데 나는 아들이라 어머니를 안 달고 아버지를 닮았어. 그래서 내가 놀라운 것은 이 나이에도 아직 아버님이 내게 끼친 영향력이 속에 꽉 들어찼다. 그 모델이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그런 성격의 모델도 있지만 우리 아버님이 저기에 보여주신 좋은 모델도 있어요. 뭐냐? 담배 안 피는 모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아버님이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담배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술 안 취하는 모델. 결코 술 취한 걸 못 보았으니까 아 술은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담배 술 절대로 손 안 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이 책을 좋아하시 늘 책을 읽는데 아 원래 남자는 책을 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항상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책을 곁에 두었대요. 모델이 큰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위를 구하려면 사돈네 집 영감님을 자세히 보세요. 사위는 닮아갑니다. 시집을 보낼 때 사돈집 영감님을 보면 그 사위가 어떤 사람일 것을 거의 짐작할 수 있고 또 딸은 그의 친정어머니의 성격을 안 닮을 래야 안 닮을 수가 없어요. 물론 유전적으로도 닮지만은 그 어느 심사 행동을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내 여동생이 아주 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그런데 외제는 황해도 사람이야. 황해도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 말을 써요. 근데 다 서울 놀러 와서 애들이 서울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그 집에 가니까 엄마야 이거 웃자고 뭘 먹을꼬 애들이 강한 경상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서울에서 태어나서 있으면서 어떻게 경상도 말을 하느냐. 왜 항상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행동하고 엄마는 집에 있으니까 엄마를 모델로 삼아서 말도 강한 경상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간 집안에 보면은 이민간 집안에서도 부모가 한국말을 하는 집안에는 외국가 살면서도 애들이 다 한국말을 해요. 외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해요. 그러나 아예 외국 가서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고 부부간에 외국어를 사용하면 애들이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만큼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 제자들은 설교하는 것도 상당히 저를 닮았어요. 신학도 저를 닮았고 설교하는 것도 저를 닮았고 한 번은 내가 우리 제자가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보니까 자꾸 이래요. 그걸 팔 필요 없는데 왜 그러냐. 저는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너무나 어지러워서 설교할 때 자꾸 정신이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이기려고 내가 이렇게. 그 사람 어지럽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면 성령이 더 역사하는 줄 알고 자꾸 그 제자는 선생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하는 말과 행동을 모델로 삼고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 굉장한 축복이고 좋은 선배, 좋은 선생을 모델로 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왜? 내가 바라보고 닮을 수 있으니까 그분은 이미 그 방면에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아서 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측정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만큼 위대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을 수는 도저히 없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데 우리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예수님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살아온 길로 우리가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하기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내게서 받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행동을 보고 배우고 내게서 받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본 그대로 행하라. 왜? 바울 선생은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산 분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은 바울 선생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자기 자신 삶이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하게 내게 배우고 내게 듣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본을 따서 모델로 삼고 행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된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서로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평안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의가 좋고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가정이 평안하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교제가 있고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편안하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있을 때 편안하지요. 지금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진실로 과거의 군국주의 시대에 잘못한 그것을 회개하고 그 사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고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면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확실하게 되고 존경을 받게 돼요.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모범적인 국가가 되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해요. 돈은 어떻게 많이 벌어가지고서 부자는 되는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잘못을 미워하고 보상하지 않냐고 이기주의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중국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동남아 여러 국가에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물쓰듯이 쓰지만은 돈은 받아먹지만은 존경은 안 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구라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차 대전도 일으켰고 2차 대전도 일으켰고 구라파의 전쟁을 일으킨 원인자가 독일이지만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을 온 세계에 공포하고 그들은 그것을 교과서에 기록하고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놓고 보상할 것 보상하고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온 구라파와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독일하고 일본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델이 되려면 존경을 받아야 돼요. 일본은 결코 아시아에서 선진국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을 받지 못하죠. 뭐 돈 갑자기 벌어서 부자 되었다고 모델 될 수는 없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도 아시아에서 정말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저 동남아에 가가지고서 돈을 100불짜리를 부채를 만들어 붙이고 확 던지고 이지랄을 하고 다니면 누가 존경을 하겠어요? 누가 존경을 해요? 갑자기 졸부가 되었다고 끄떡거리고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윤리성을 잊어버리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 인류 호텔에 가서 호텔에 파자마 입고 그냥 맨발 벗고 막 복도로 걸어다니고 호함호함 치고 그 다음 라면을 먹고 난 다음 라면 그 남은 그걸 갖다 세수하는 그새 전부 다 부어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존경을 못 집었다는 돈이 인간을 존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인간을 존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성을 갖추어야 존경을 받지요. 졸부가 되고 돈 있다고 의시되면 그만큼 꼬락사지 사나운 것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돈이 있어서 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삶을 살아서 그러므로 존경을 하게 되고 바울 선생은 우리의 진실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율법을 쫓아 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서사로니코 자니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죠. 평안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자기는 개떡같이 살면서 평안 주시옵소서 평안 주시옵소서 평안 안아요. 남편이 늘 외도나 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자식들에게 협박하고 마누라 때리면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먹고 죽을래 해도 평안이 안 와요. 자기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면 평안이 오죠. 아내도 존경하고 자식들도 존경하고 존경받는 위치에서 평안을 달라면 평안이 오지. 윤리와 도덕의 기반이 없는 곳에 평안이 올 택이 있어요? 안 옵니다. 깡패가 어느 곳에 가도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윤리와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너는 나하고 막힌 담이 없다. 너는 바울 선생과 같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내가 평안을 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평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윤리와 도덕성이 있어야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행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있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나니 자식 되면 항상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죠. 자식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죠. 그럼 내 자식이지만은 부모에 늘 거역하고 망나니 짓을 하면 늘 부모하고 다투고 채찍을 들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얼굴을 붉히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건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되고 고함을 치게 되고 채찍을 들게 되고 사이가 긴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 틀림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고 난 다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함께 사는 삶은 반드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되게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이 우리 보면 이뻐하시고 웃으시고 우리를 덩어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느니라. 바울 선생이 뛸듯이 기뻐한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은 뭐냐? 한동안 바울 선생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겨울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얼어붙고 싹이 다 죽었다. 빌립보 교회가 잘못된 선생들을 영접하고 잘못된 선생들이 와서 바울 선생을 공격을 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 선생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시험에 들어서 바울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바울 선생을 사랑할 때는 바울 선생을 늘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헌금도 보내고 관심을 기울였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헌금도 보내지 않고 기도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바울 선생에 대한 관심이 사기 돋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사기 돋고 시험에서 해방되자 바울 선생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 선교 헌금을 받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돈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바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되고 교회가 잘못된 선생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시험에 들었으나 시험을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사귀나니라. 여러분 생각은 왜 합니까? 생각은 사랑하고 관심이 있을 때 생각나요. 사랑도 하고 관심도 없으면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늘 희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누님 밑에 내가 장남이었기 때문에요. 어머님이 아침 저녁을 지을 때는 제가 따라 나가서 어머니 부엌에서 일할 때 불도 떼주고 어머니 심부름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집은 안방하고 부엌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안방은 여기 있고 부엌은 저 돌아가서 저 들어가는데. 그래서 부엌에서 어머니는 부지런히 그릇도 씻고 나는 불도 떼고 그런데 어머니가 한참 일하다가 야 불 단단히 조심해라 내 애 젖먹이고 올게 동생 깼다. 깨기는 뭘 깨요? 아니야 지금 동생이 계속 운다. 내 귀에는 어머니 귀에는 들리냐 내 귀에는 동생 우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전혀 안 들려. 그저 부엌에서 뜨거든 소리 나고 부엌에 불 뗀다고 불 타는 소리 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 가운데서 동생의 울음소리를 알아보느냐 말이야. 그것은 어머님이 늘 동생을 사랑하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생이 보스락하는 소리도 어머니는 듣고 있다. 나는 사랑도 안 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나는 밥 지어서 빨리 밥 먹을 관심밖에 없기 때문에 동생이 깨는지 우는지 몰라요. 사랑을 해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자식이 해외 유학을 갔거나 또 한국에서 살아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자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냐 못 사냐 야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왜 전화도 안 하노. 부모는 자식을 내리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늘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못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왜?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는 늘 자식에 대한 연연한 사랑을 함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식은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사랑은 마음에 그렇게 애틋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생각을 늘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생신이구나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께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윤리와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뭐 어찌할 도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나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은 늘 나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안 가르쳐도 다 하니까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은 안 가르치면 안 하니까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남녀들은 보면은 연애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로맨틱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24시간 상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총각은 처녀를 24시간 생각하고 있고 처녀도 총각을 24시간 생각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마음속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나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의 딸이 미국에 있는 청년하고 유학생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기절 초풍을 했어요. 왜냐? 전화비가 30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나 전화를 자꾸 해적했던지. 장로님 딸이 그런 전화만 30만 원이니까 그 총각이 걸어온 또 전화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랑을 많이 국제적으로 하면 전화회사가 돈을 벌어요. 그 관심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나니까 자꾸 전화를 한다. 전화 요금이 그냥 아예 태산처럼 높아지. 그래서 그 장로님이 딸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고, 세상에 정신이 있냐 없냐, 전화를 얼마나 했기에 전화 요금이 30만 원이나 나왔냐.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 장로님도 젊은 사람으로 애인이 미국에 있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사랑은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랑은 깊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해 보려면 간단해요. 어떻게 시험해 보느냐? 내가 하루에 남편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아침에 가면 가는가 보다, 저녁에 들어오면 들어왔는가 보다, 그리고 생각에는 아무 관심과 생각이 없으면 그거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오늘은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편안히 잘 지내는가, 관심과 생각이 늘 마음에 있고, 몇 시에 들어오느냐, 음식을 맛있게 해서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부인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직장에서 일이나 하고 동료들하고 이야기나 하고 또 저녁에 가면 맥주집에 가서 맥주나 마시고, 그 다음 시간이 이렇게 늦었나? 집에 마누라는 사람이 있지, 돌아가 봐야 되겠다. 하루 종일 있어도 마누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전화 한 통 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있으면 전화를 걸게 돼요. 직장에 있다가도 여유 있는 시간에 전화 걸어서 괜찮냐, 편안하냐, 어디 갔다 오느냐, 건강하냐, 잘 먹었냐, 전화도 하죠. 그러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바울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헌금을 왜 보내요? 안 보내죠. 기도는 왜 해요? 관심도 생각도 없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그거는 잘못된 선생이 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꾸 바울에 대한 공격을 하고 바울을 이단 사설로 자꾸 치부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그만 바울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관심도 생각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단 사설에서 벗어나고 그들은 바울이 참된 사도며 자기들 교회의 목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에 대한 사랑이 다시 일어남으로 생각과 관심이 기울어져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받고 바울은 뛸 듯이 기뻐했다. 이제 다시 사랑이 복구되었구나. 나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있는 것 보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 복구되었구나. 그래서 바울 선생이 기뻐하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복구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르친 진리대로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거짓 가르침을 벗어났구나 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사기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라. 이것은 바울이 가짜로 붙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날 전혀 생각 안 했다 그러면 섭섭하게 느낄까 싶어서 바울은 상당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하고 그들 마음속에 상처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으나 생각했겠지. 그러나 기회가 없어서 안 했겠지. 에이,
생각했으면 뭐 기회가 있든 없든 선물을 보내게 돼 있죠. 그러나 바울 선생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 그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귀는 것을 기뻐한다. 물론 전에도 생각은 했겠지. 그래 생각했겠지. 안 할 리가 있나. 그러나 기회가 없어서 표시를 못하겠지. 민망하지 않으라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상대에 대해서 말할 때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충격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리도록 시간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민망해서 아 물론 버스가 요사이 잘 안 다니고 지하철이 복잡하고 교통이 나빠서 그렇겠지 일부러 시간을 늦게 올 테기야 있겠냐? 그건 뒷말로 붙이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을 안 지켰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나를 갖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30분이나 세워놓을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했다가 여하간 네가 왔으니 고맙다. 아 이렇게 늦게 온 것은 지하철이 붐비어서 그렇겠지. 네가 나를 등한히 내가서 일부러 늦게 온 건 아니겠지. 이렇게 끝에 마음에 충격을 안 주려고 위로의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